야, 감사하면 살아라 상민아. 아, 정말 뭐 좀 이게 꿈일 수도 있어. 눈 뜨면 내가 그때 그 60 자세가 돼 있고 이게 지금 꿈일 수도 있어.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어요. 20년을 훌쩍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 나한테는. 먼 미래로 생각하고 그냥 제껴두는데 할 수 있을 때 더 자주 시간 보내고 그냥 좋은 데 아니더라도 그냥 쇼핑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좀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동훈아! 이제 알아보는 거? 나도 나를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혼자만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다 뺏겨내니까 개운했어. 학생 시절 돌아온 것 같은 느낌. 아, 여기서 또 잘 살아야겠구나 다시.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같이 살아야지. 누군가 있다면. 식구가 있는데 왜 혼자 살아요?